교육 선교하면 뭐지 하는 생각이 막 뒤엉켜 있었는데 이번에 수련회 가고 나면서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포함이 되고 또 가르침 자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그 가치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일까지 되게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되게 막막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수련회 오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그 교육에는 희망을 이라는 영역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디모델 양육이나 학교 복음화 그런 것 이외에도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어떠한 교수법을 사용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활발하게 연구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져서 좀 실마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더불어서 양육이라는 것이 선교의 가치를 담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어서 남은 교대 생활 동안 일단은 양육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준비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도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 그런 정체성을 좀 확실하게 정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교사가 된 다음에는 템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연구 모임이나 그런 활동들에 좀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해주신 질문, 교육 선교가 무엇인지 사실은 막연했어요. 교사가 선교사인가? 아니면 교단에서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적 있지만 구체적으로 많이 못 생각해봤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이 바로 이렇게 제자 삼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거든요, 우리한테.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이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먹이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못하는 걸 꾸짖으시기도 하시지만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치료해 주시고 이랬던 모든 과정을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구해서 우리의 뜻이 합쳐졌을 때 그것만큼 실천하는 것이 교육 선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가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했던 작년부터 시작한 디모델 양육을 이제는 여러 선배님들과 그리고 유경험자들께 많이 의견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 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관계를 얼마나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도 제가 그동안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 믿은 지도 한 이제 3년째고 교사 선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도 지금 이제 두 번째 선교회 한 캠프에 참여한 거니까요. 너무나 저는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기초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 학교 운영도 그리고 그 교육 과정 운영도 다 그 속에서 복음적인 가치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또 그 속에 녹여내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매일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옛 자아가 계속 이렇게 막 분노하며 표출되는 저의 모든 그런 흠과 허물과 실수와 죄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제가 아이템에서 받고 있는 양육을 더 열심히 참여해서 말씀과 기도, 큐티 이런 것들을 제가 저 자신 무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저한테 채워진 은혜가 또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교육 선교 이 지금 설교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이제 GBS와 이제 말씀이 연계된 이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교육 선교라는 개념을 저도 그렇고 제 옆에서 같이 동역하는 제 와이프도 조금 내리게 됐는데요. GBS에 등장한 그 강도 만난 친구를 도와주는 그 선한 사마리아
그 역할이 저희가 아닌가. 거기서 나오는 기름과 이제 포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과 포도주로 지금 교육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가 맡은 영역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친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게 교육 선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저희에게 허락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지금 경남 지역에서 특수교사들과 함께 지적장애 학생들, 학습부진아 그리고 난독증 이런 친구들을 글을 읽게 하는 방법을 2010년부터 개발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들과 나누고 있고 이제 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우리 템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에 난독증 학생이 있으면 우리가 토요일 날 찾아간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교사 선교사로서 교육 선교사로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 템 선생님에도 가르치고 또 만약에 그 담임 선생님과 연계가 된다면 그 담임생에게도 연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을 제대로 글을 읽게 한 다음에 이 학교에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이 담임생께도 넘겨주고 또 우리 템 멤버에게도 넘겨주고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번 말씀 마지막 날 말씀에 주셨어요. 그 벅찬 마음으로 와이프랑 나누고 그걸 우리 지역 모임에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하실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꿈을 꾸게 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의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비전 2020 소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선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봐왔습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선포고 이야기들인데 그게 이번 수련회 말씀 그리고 수련회에서 기획했던 그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지금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어떤 마음속에 분명히 어떤 분은 명확한 형태로 어떤 분은 이게 조금 가늠할 수는 없지만 삶의 변화로 분명히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수련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